안녕하세요. 서천 아름다운 농원입니다. 겨울철에 약간 시간이 남아서 매주 콩은 재작년 콩 저희가 농사는 안 지어가지고 구입해 놓은 매주 콩입니다. 매주 콩 전날 오후 4시에 담가서 밤새도록 불렸다가 지금 오전 10시 9분인데요. 이제 순두부를 만들어서 점심에 먹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효율음 녹즙기에 갈면은 아주 쉽고 따로 꾹꾹 안 짜도 돼서 정말 쉬운 순두부 만들 때는 아주 필요한 이게 기구인 것 같아요. 주방 기구입니다. 예전에도 이걸로 사용해 봤더니 너무너무 편하고 손과 손에다 힘을 안 줘도 이렇게 국물이 꾹꾹 짜지니까 순두부 만들기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콩을 가를 때는 콩만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물반, 매주콩 불린 거 같이 반반씩 해서 녹즙기에 넣어주면 콩물이 분리가 따뜻해서 한쪽으로 나오고 한쪽은 콩물 짜진 콩이 두 마리 찌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반을 용기 위에다 올려놓고 한번더안 걸리려고 아예 한 번에 한 방에 해결해 보려고 채를 냄비 위에다 큰 용기 들통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받으면 손이 한번더 들어가서 좀 편할 듯 하여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채반이 좀 크면은 들통에 걸치는데 채반이 좀 작은 관계로 밑에 조금 바구니를 받쳐놓고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봅니다. 콩 1kg 불려진 게 들통으로 한 반절 정도 되는데요. 조금 조금씩 해먹을 때는 또한 500g 해도 한 번에 한 냄비에 5리터 되는 냄비에 끓이려면 500g 정도 하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1kg를 담가놨기 때문에 양이 조금 큰 냄비에다가 한번 받아봅니다. 얼마나 나올지. 저 콩물 나온 콩 분리된 거는 따로 뒀다가 콩전 부쳐 먹을 때 아주 유용하게 맛있게 부쳐 먹을 수 있거든요. 콩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콩 껍질 따로 버릴 것도 없고, 전 아예 같이 콩을 갈아버립니다. 반절 정도 갈았는데요. 지금 우선, 초름으로 했어도 약간 굵은 입자가 채에 남아있는데, 먼저 좀물 빼주고, 다시 또콩 갈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콩갈때 물을 조금씩 보충해 가면서 콩반, 물반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물 많이 부으면 콩뜨기가 안 좋아서 저는 하면서 물을 조금씩 보충해 가면서 콩을 갈아줍니다. 콩 양이 1kg라 얼마 안 되는 거라 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안 걸리고 빨리 갈아져서 조금씩 해 먹을 때는 아주 적당한 양인 듯 합니다. 1kg 가는데 한 10여 분 걸리는 듯 한데요. 다 갈고, 체에 있는 콩물은 고운 보자기에 넣어서 한번 꾹 짜서 순두부 만드는데 보태려고 합니다. 순두부 만들 콩물은 준비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 번에
끓이는 것보다 나눠서 끓이면 좀 빨리도 끓기도 하고 밑에 국물이 가라앉아서 소치 누른 일도 좀 덜할 것 같아서 나눠서 끓여보러 가는데요. 지금 그릇은 한쪽 이거 들통은 스테인리스고 이거는 코팅된 냄비인데요. 국 만들 때는 이렇게 코팅된 그릇이 끓이기는 좋아요. 잘 눌러붙는 일이 좀 덜해서 스테인리스는 좀 열을 과하다 보면 밑에가 더 빨리 누른 경향이 있어서 혹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타는 걸 방지하려고 나눠서 한번 끓여봅니다. 5리터 정도 되는 냄비인데요. 계속 좀씩 젓어가면서 두부를 만들 때는 저어가면서 끓여줘야 합니다. 밑에 국물이 계속 가라앉기 때문에 잘못하면 누르면 타면은 순두부에서 냄새 타는 냄새 나면 못 먹거든요. 맛이 이상해서. 그래서 계속 저어가면서 끓여주고 아까 들통에 좀 남아있던 거 반절 정도 따로 한번 끓여줘 봅니다. 냄비 쪽은 하이라이트고 스테인리스 음소 쪽은 인덕션으로 전기 이용해서 지금 끓이는데 스테인리스 쪽이 인덕션 쪽이 훨씬 빨리 열 전달이 되기 때문에 더 빨리 끓고 있습니다. 곧 순두부 만들 준비가 될것 같아요. 순두부 만들 때는 옆에서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끓기 시작해서 거품이 올라오거든요. 이때 불을 꺼주고 간수를 둘러주면 되는데요. 지금 들통 스테인리스 냄비 쪽이 훨씬 빨리 끓고 있죠? 지금 한 수저 넣어주고 있습니다. 잘 엉길지 궁금해지는데요. 간수를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쓰고 순두부에서 쓴맛이 나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보고 옮기는 걸 봐서 상태 봐가면서 간수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현재 조금 한 수저만 넣어봤는데 지금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응고가 되고 있죠? 성공입니다. 또 작은 옆에 냄비 쪽에도 지금 많이 끓고 있는데요. 옆에 거는 냄비 지금 순두부 응고되는 기다릴 중에 뚜껑 좀 닫아놓고 마저 냄비 쪽에 끓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끓기 시작하면 거품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살짝 걷어내주고 지금 국물이 뽀얗게 지금 뽀글뽀글 이제 올라오고 있죠. 이때 불 조절을 잘해줘야 되는데요.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 불 얼른 꺼줘야 됩니다. 금방 내에 넘쳐버려서 주위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불을 꺼주고 간수를 한 수저 둘러주는데요. 간수는 예전에 재작년에 소금 파는 데서 5,000원에 구입한 한 1.8리터 음료수병에 파는 간수 5,000원짜리인데 한병 사놓으면 한참 먹습니다. 한 수저만 넣었어도 잘 옮기고 있죠? 조금만 더 넣어줘 봅니다. 냄비 쪽도 아주 성공적으로 순두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두부 만들어 봤는데요. 아주 잘 되어서 점심에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냄비도 좀 응고되라고 뚜껑을 덮어서 약간 놔둡니다.
먼저 만들어진, 곰솥에 만들어진 순두부 한번 맛좀 보려고 하는데요. 맛이 어떨지. 간수가 많이 들어갔는지, 약간만 들어가서 쓴맛은 안날것 같은데, 한번 맛좀 보겠는데요. 순두부가, 부드러워서 씹을 것도 없이 아예 술술 잘 넘어가네요. 단맛도 강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냄비에 끓인 순두부도 아주 잘 엉겼습니다. 물은 콩 갈을 때 많이 잡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엉기면 물은 따로 남기 때문에 물을 많이 잡아서 콩 갈을 때 해도 아무 이상 없답니다. 순두부는 아주 잘 데워서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콩, 갈은 남은 콩이 제법 많죠. 이거를 버리지 말고 비닐백에다 조금씩 소분해서 넣어놨다가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필요한 만큼 꺼내서 또 부침개 해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콩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저는 한 3등분 남겨서 나누어서 냉동고에 놓고 조금 한번 계란 넣어서 한번 부쳐 보겠습니다. 계란 2개와 약간의 소금을 넣고 콩만 부치면 부서지기 때문에 계란으로 해서 하면 좀덜 부서지는데요. 예전에는 콩비지라고 해서 콩을 갈아서 그 콩물을 끓여서 두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콩비지 하는 데 쉬웠는데 저는 이제 생콩을 갈았기 때문에 콩비지 하기에는 생콩이라 좀안 맞아서 부침개로 해서 먹는데요. 만들기도 아주 쉬워요. 그래서 계란 2개와 소금을 약간 넣고 달궈진 후라이팬에 동그랑땡처럼 크게 하면 또 뒤집고 할때또 부서지기 때문에 한 수저씩 해서 동그랑땡처럼 만들어서 부쳐 먹는답니다. 콩 맛에 고소한 맛이 있어서 아주 맛있습니다. 간식으로 먹기에도 좋고요. 1시간 반 정도 걸쳐서 순두부도 만들고 동그랑땡도 만들어서 메주콩 1kg가 아주 맛있는 식탁을 완성하였습니다. 맛있게 점심 먹었는데요. 순두부 만들기 꽤 어렵지 않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맛있게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